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바인딩이에요. 바인딩은 어떤 의미냐니까 어떤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어떤 렛 그렇죠. 렛 같은 경우가 이 문장이 어떤 바인딩을 정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렛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죠? 그게 이 렛 밑에 렛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 센텐스잖아요. 이 센텐스 코트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코트라고 하는 단어가 5 곱하기 5라고 하는 값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바인딩이에요. 그렇죠? 코트를 바인딩, 베리어블이라고 하지 않고 바인딩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베리어블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바인딩, rather than variable. variable보다 binding이란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binding은 변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mood라고 하는 단어, 이 글자에 light를 담아두고 console로 가면 light가 나오겠죠. 다음에 이 mood에다가 또 dark를 넣게 되면 이번에는 dark가 console로 될 겁니다. 이처럼 mood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값, 그죠? 값을 담는다라고 의미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나요? 요 바인딩. 바인딩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담는다. 박스에 담는다. 그래. isn't a box to include value. but a link 혹은 테너클이라고 표현해요. 테너클. 테너클이라고 하면은 문어발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to a value. 그러니까 이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변수라고 했던 거죠.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값을 담고 있는 박스라기보다는 어떤 값을 가리키는 혹은 값을 딱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혹은 어떤 값 밸류를 연결되어 있는 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여기 있는 것은 주소가 들어 있고 어떤 메모리 주소가 들어 있고 그 주소에 있는 값이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mood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는 이 뭐예요? write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이 있는 메모리의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컬이라고 하는 말이 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라는 거죠. 손가락이란 말이지 한마디로 뭔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0 들어있고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5 해서 새로운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위에는 스트링이고 밑에는 넘버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렛 스테이트먼트. 그렇죠? 하나의 렛 스테이트먼트가 여러 개의 바인딩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콤마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죠? 다음에 그 외에도 렛 말고도 VR과 퍼스트가 있는데 지금은 VR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썼던 것이 VR이고 렛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또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초급 4년 차. 컨스트 역시 컨스트에 대한 설명은 또 좀 있으면 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컨스트는 우리가 컨스턴트의 약자이긴 합니다. 컨스턴트의 약자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컨스턴트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또 설명이 하나 있네요. 중요한 말입니다. 바인딩과 그 값들의 컬렉션 어느 한 주어진 시점, 그죠? 어느 한 주어진 시점에 바인딩과 그 값들의 어떤 컬렉션을 뭐라고 하느냐가 인바이러먼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용어죠.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펑션을 실행하는 것, 실행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니까 인보킹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콜링이라고 하고 혹은 어플라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nvoke, calling, apply, 그다음 functional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function이 어떤 값을 produce 하는 경우, 값을 만들어내는 경우죠. 이 경우 return that value, retur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펑션이 값을 생성할 때 이것을 리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조금 아니긴 한데, 왜냐하면 값을 생성하긴 하지만은 리턴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스 이거 말합니다. 브레이스가 브레이스 자바스크립트에서 브레이스의 용도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룹 다수의 스테이트먼트를 하나의 싱글 스테이트먼트, 이걸 블럭이라고 그래요. 블럭으로 만들어내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 여러 개를 뭉쳐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 블럭의 역할, 그죠? 펑션의 경우도 그러하죠. 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브레이스가 used 뭘 하는 사용되나요? an object를 denote 할 때, 표시할 때도 브레이스를 이용합니다. 브레이스가 사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블럭을 만들거나, 두 번째는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